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아, 오늘 강의가 이제 드디어 종강이죠. 아, 저번 주에 한거 복습해 보겠습니다. 523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계약은 낙선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게 되는데, 524페이지 불합의하 착오죠. 자, 착오라는 것은 일단 성립하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착오를 위한 취소잖아요. 만약에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이죠. 청약이란 것은 뭐냐? 뭐죠? 계약을 하자고 청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데, 청약은 낙선 계약이니까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하고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지만 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하지만 청약자가 누구인지 명시될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526페이지입니다. 아, 청약은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생기고요. 도달된 후에는 효과가 생긴 후에는 더 이상 철회할 수가 없는데, 527페이지 보시면 청약의 존속 기간이죠.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느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528페이지 승낙이죠. 뭐 의의는 말 그대로 청약한 것을 받아들이겠다, 승낙하는 것을 말하는데, 1번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야 되겠죠. 따라서 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하니까 승낙의 상대방도 불특정 다수이면 안 되고 청약자 특정인이어야 되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 변경을 가한 승낙은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승낙의 효력입니다. 아, 일단 주의하실 것은 5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계약의 성립시기예요. 자, 계약은 승낙을 발신한 때 성립되거든요. 그럼 문제가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성립되는데,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발신한 때다. 이게 모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해제 조건을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낙 기간 내, 아, 죄송합니다. 승낙을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다만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진다. 해제 조건으로 이해하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되고,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을 발신한 때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531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교차 청약.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별도로 또다시 승낙할 필요 없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승낙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거 우리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고요. 조심할 것은 그러한 행위를 한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안때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532페이지죠. 계약 체결사인 과실입니다. 일단 원시적 전부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고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상대방은 체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책임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 배상을 청구합니다. 다만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주의할 점은, 자, 이러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만 문제가 되고요. 또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는 문제됩니다. 만약 후발적 불능이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이행불능이나 위헌부담 문제로 가게 되고요.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도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담보 책임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는 거. 그것은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 문제가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 책임의 내용은 같습니다.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534페이지 오시면 동시 이해 항변권이 나오죠. 의의는 다 아시죠? 네가 안 하면 나도 못 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 이해 항변권인데 법적 성질은 연기적 항변권이고요. 성립 요건은 일단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한 개의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여야 하고요. 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례로서 뭘 기억하셔야 돼요? 중도금이죠. 자, 중도금은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기 전에 먼저 지급하기로 한 선이행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금이죠. 다만 상대방에게 이행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이행 항변권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중도금을 안 줬어요.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됐다.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때가 됐다. 그러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이행 지체 중엔 중도금도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뭐죠? 지는 안 하면서 청구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청구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러한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현재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이행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제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쌍무계약이죠. 그래서 매매계약, 교환, 임대차 같은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다. 두 번째는 원상회복입니다.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하든, 해지가 돼서 하든, 아니면 권리가 소멸돼서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다. 자,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변제, 돈 갚는 거죠. 돈을 갚는 거, 변제와 채권 증서, 차용증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말소죠. 변제와 담보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37페이지 보시면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이 나오는데 일단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소송상에서는 주장을 해야 하는 법원이 고려해 준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538페이지 위험 부담입니다. 자, 일단 후발적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 부담 문제가 되고요. 일단 채권자는 누구냐면 매도인이고 죄송합니다. 채권자는 매수인이고 채무자는 매도인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죠. 만약에 돈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가 뒤바뀌게 되면 완전 삼천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무자인 매도인의 아무런 고의과실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다. 원칙,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한다.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혹시라도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두 번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고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자,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매수인은 이행을 해야 된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다만 채무자 매도인에게 이익 상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539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일단 의인은 제3자 수익자에게 직접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자, 시킨 사람 우리가 뭐죠? 요약자라고 하고, 채무자 이행해야 될 사람 이거 우리가 낙약자라고 하고요. 또 돈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하는데, 조심할 것은 540페이지의 출연의 원인 관계죠. 자, 채권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우리가 보상 관계라고 하고요.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우리가 대가 관계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은 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 관계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때 제3자 수익자는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대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의 내용대로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효력입니다. 일단 제3자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낙약자에게. 다만 이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3자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고요. 또 보상관계가 무효취소 해제가 돼가지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제3자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낙약자는 이 제3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를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543페이지 해제죠. 일단 의인은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실효시키는 거,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제라고 하고요. 해제는 단독행위고 해제권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해제 계약입니다. 해제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쌍방 간의 합의로 계약으로 해제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해제 계약 또는 합의 해제라고 하고요. 기억할 것은 해제 계약,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만 빼고요? 제3자 보호 규정만 빼고요. 그 다음에 취소와의 차이점이죠. 자,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해제와 취소가 같은 점인데 다른 점은 첫째 대상이 다르죠. 취소는 계약과 단독행위, 법률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수 있고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사유가 다르죠. 자, 취소 사유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당사자의 약정으로 취소 사유를 정할 수는 없고, 또 합의 취소, 취소 계약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약정 해제 사유도 존재하고, 합의 해제도 존재하고, 법정 해제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545페이지 오시면 법정 해지권입니다. 자, 계약은 언제 해제하게 되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데, 첫째,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최고를 해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행지체의 경우에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하는 정기행위와, 또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죠. 할수 없어서 못하게 된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확인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 이행이죠. 둘로 나눕니다. 추후에 완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라고 계약을 해제해야 되고요. 추후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채무자 측에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때도 수령을 최고하고 수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다면 그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549페이지 보시면 해제권 행사입니다. 단독행위죠. 형성권이죠.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불가분성이죠.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행사하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50초입니다. 550페이지입니다. 해제 효력이죠.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유효했던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나타나죠. 일단 제3자는 둘로 나뉩니다.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라면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회복을 해야 돼요. 조심할 것은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자를 부쳐야 되고요. 또 채무불이행이니까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추가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이행익배상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제권을 소멸해서, 자, 일단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몇 년이죠? 10년이죠. 또 상대방은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소멸되게 되고, 또 해제권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한 때 목적물을 멸실훼손 가공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